자, 이번에는 지난 한주 음반 판매 순위 알아볼까요? 이번 주 차트에는 다양한 가수들의 앨범이 눈에 띄는데요. 개성 만점 가수 싸이와 거북이가 올여름 가요계 정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4년 만에 4집을 들고 돌아온 싸이의 신보, 싸집이 한터차트 집계 결과 지난 한주 음반 판매 순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김태우, 이재훈, 조덕배, 이하늘, 아이비 등이 피처링에 참여해서 더욱 다양한 음악을 선물하는데요. 타이틀곡 연예인은 싸이 특유의 신나고 시원한 리듬에 자신의 히트곡 중 하나인 낙원스러운 감성의 가사를 담아냈다는 평입니다. 온 국민의 답답한 가슴과 복잡한 머리를 뚫어줄 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층 더 즐거워진 거북이, 그들의 4집과 함께 신나는 여름을 만끽해 보시죠. 음반 판매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타이틀곡 비행기, 거북이만의 발랄함으로 만들어진 신나는 거북이표 댄스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네요. 여자 SG 워너비라는 타이틀, 이제는 그녀들만의 이름으로도 당당합니다. 여성 3인조 그룹 씨야. 그녀들의 첫 데뷔 앨범 여인의 향기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데뷔 앨범답지 않은 노련함이 느껴지는 앨범입니다. 지난 한주 음반 판매 순위 5위를 차지했네요. 지난 2004년 리메이크 앨범 열풍을 몰고 온 서영은이 두 번째로 선보이는 7080 세대들을 위한 완성도 높은 두 번째 리메이크 음반이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총 11곡이 수록된 이번 음반에는 사랑을 느끼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간직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곡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사랑을 가득 담은 음반으로 더위도 짜증도 이겨내시는 건 어떨까요?